오늘 새벽 경기도 광주에서 리히터 규모 2.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. 인근 성남과 서울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있었습니다. 경기도 화성에서는 화학약품 창고에서 불이 나는 등 밤사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. 황경주 기자입니다. 오늘 오전 1시 32분 경기도 광주시 서남 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2.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. 수도권에서 규모 2.0이 넘는 지진이 난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. 등을 벽에 기대고 있었고 와이프 누워 있었는데 약간의 큰소리와 함께 벽이 약간 흔들리더라고. 기상청은 지진 규모가 작아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상에는 지진을 느꼈다는 사람들의 글들이 와 씨발 어떻게 왜 그게 왜 큰가 왜 먼저 안 들어가죠. 아 씨발